이번에 할 말은 진짜 제가 아무한테도 말안 했던 제 인생의 진짜 진정한 어둠을 마주했을 때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되게 거창한데 진짜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최고의 암흑기, 최고의 다크홀, 아주 딥 블랙 다크 인사이드를 마주했을 때 일이에요. 뭐였냐면 제가 한창 청춘 때, 지금도 청춘이지만 제가 막 대학교에 왔을 때 성에 대한 거 자체를 대학교 와서 눈을 떴어. 여성이라는 걸 대학교 때 처음 봤어요. 뭐 초등학교 때본 여자가 여자든 아니잖아. 그땐 그냥 친구지. 세상에 남자 여자라는 걸 생각하게 된게 대학교 때였어, 저는. 그만큼 의식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인식이, 교육이. 아무튼 그렇게 스무 살에 대학교에 왔는데, 스무 살때 대학교 왔어. 언제야? 대충 870년 전인데, 어우, 까마득하다. 그때 우리 엘프 장로님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그때 엘프 대학에 갔는데, 되게 그냥 처음에 그냥 게임만 하는 십덕 아싸 중 하나였어. 근데 점점 알고 보니까 우리 과에 모쏠 아다가 딱세명 있던 거예요. 저랑 게이 하나랑 십덕 하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과에 삼다수라고 불렸어. 나랑 그 십덕이랑 게이 세 명만 모쏠 아다였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알죠. 그 정도는 티 난대. 다 연애 못 해보네, 여자도 못 만나보네, 티 난대. 근데 그게 그 당시엔 별 상관 없었는데, 그리고 한 며칠 지나니까 뭔가 되게 크게 나한테 다가왔어요. 뭔가 머리를, 내 후두엽을 진짜 그 슬래지 해머로 꽝친 것처럼, 난 뭐지? 나는 왜 아직까지 모쏠에다가 꾸미지도 못하고 여자도 못 만나고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커질 때,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어떤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OP. OP 연락처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아냈었어요. 너무 그땐 진짜 급했달까? 너무 깨고 싶었던 거야. 그냥 기존의 그 찐따 쪼꼬뽀라는 틀을 깨서 한층 더 위로 나가서 조금 겉 나쁘게도 놀줄 아는 쪼꼬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OP를 알아봤어요. 홈페이지로. 그리고 번호가 있거든요. 진짜 그 휴대폰에, 내 휴대폰에 그 번호를 딱 치고 진짜 20분을 그걸 보고 있었어. 20분을 그 내가 휴대폰에 그 OP 연락처 친 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러다 막 울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인생이, 쪼꼬뽀라는 한 남자의 인생이 20살에 OP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할 정도로 쓰레기통이었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 진짜 울면서 그 번호 친걸 계속 보고 있었어. 자취방에서 혼자. 그리고 끝내 걸었어요. 전화 걸었어. 근데 처음은 안 받더라고요. 처음엔 안 받는데, 왜냐면 그 전화번호가 뭐 잠복주 수사 중 경찰인지, 뭐 어떤 위험한 사람인지 그쪽에서 찾아본다고, 번호 줘야 한다고. 한 번은 안 봤는데, 그렇고 아 다행이다, 이제 안 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5분 뒤에 전화가 온 거야, 그 번호로.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그러길래 그때 완전 막 벌벌 떨면서, 일단 물어는 솔직히 볼 생각이었어. 그래서 땡땡씨 그 홈페이지에 뭐 A양, B양, C양 있거든. 그래서 뭐 혹시 A양 있나요? 하니까 거기서 아 A양 퇴근하셔서 지금 B양밖에 안 계세요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진짜 좀 나중에 그걸 다시 갈게요 이렇게 끊었어.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OP, 그러니까 매춘이지, 매춘. 이런 매춘업소에 전화할 일이 없었으면 해요. 그 진짜, 아니 솔직히
진짜 철판 깔고 말하면 내가 좀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다면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물론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돈 주고 정당하게 어떤 섹스라는 걸 사는 거잖아. 13만원에 4시간 뭐 이런 걸 사는 거잖아. 진짜 철판 깔고 보면 진짜 아무 상관없는 거야. 뭐 티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기록에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진짜 내가 그냥 딱 눈 딱 감고 한번 했으면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되게 좋았겠지. 왜냐면 엄청 이쁜 여대생 분들이 보통 일을 한다고 하세요. 한두 스물한두 살 이런 분들이. 다시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제일 아름다우신 외모가, 그러니까 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예쁘신 분이랑 내가 섹스를 할 수 있었던 기회긴 하지. 다시는 나에게 없을 진짜 이쁜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것. 다시는 없을 일이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법으로 나쁘다 지정된 거지 사실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춘의 역사라는 것도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법으로 나쁘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 옹호한다는 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일부 유럽은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그냥 돈 정당하게 돈 주고 정당하게 받는 상품 중 하나야. 근데 한국을 포함한 일부 좀 보수적인 나라는 성매매는 불법이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 불법? 이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인간의 윤리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그 입장이 얼마나 더 고수될까요? 오래 안 걸려요. 동성결혼도 합법되고 있잖아요. 성매매도 그냥 평범한 상품 중 하나로 인식되는 날이 올 거야 내 생각에. 그렇다고 솔직히 조금 더 선을 넘어보죠. 내 인생에서 만날 여자 중 진짜 오피녀처럼 되게 예쁘신 분이랑 내가 섹스를 할 기회는 없어. 없을 것이야. 왜냐면 그 사람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는 그렇게 예쁘고 뭐 몸 이쁘고 잘 꾸미는 그런 여자를 만날 인간이 아니야. 난 그냥 나처럼 그냥 평범한 동네 여자 친구 이런 사람을 만나지 오피랄 정도로 막 몸을 엄청 꾸미고 얼굴이 엄청 뭐 예쁘시고 이런 분이랑은 난 절대 못해.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 뭐 100년 산다고 해쳐도 평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나는 내 윤리를 들먹이면서 안 했죠. 그게 잘한 걸지 나쁠 건지 모르겠어요. 왜 나쁜 건지, 나쁘다고 하면 왜 나쁜 건지 모르겠고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어. 뭐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되긴 하겠지. 아, 그냥 법으로 나쁘다 하니까 나쁘다는 거지. 사실 왜 나쁜 건지는 나도 잘 큰 틀로 모르겠어. 뭐 인간의 윤리 존엄성을 들먹이면 할 말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 청춘에 저는 OP에 전화를 했었어요. 울면서 진짜 20분 동안 그 번호 친 휴대폰을 보면서 아씨 내가 진짜 이래야 돼. 내, 진짜 나 이거밖에 다 없어? 이러는 거야. 근데 다행히 그 일로부터 한 달 뒤에 연애를 했어요. 그 일로부터 한 달쯤 뒤에 그냥 평범하게 연애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참았던 거를 하느님이 알아줬을까요? 그래서 옛다 보상이다 하고 줬을까? 그래서 나중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명백한 성매매잖아요. 나라에서 불법이라면 불법인 거고 하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인터넷 좀만 뒤져보면 그냥 뭐 편의점 가서 콜라 사듯이 그냥 오피 찾아서 전화해서 하고. 그런데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병 안 걸리면 잘 된 거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위험한 거고 경찰이 막 들이닥칠 수도 있대요 하는 중에. 그러면 꼼짝없이 성매매로 다 잡혀간다고 뭐 그러다고 하더라고. 에휴 너무 비참했어요. 누구는 막 고등학교 때부터 여친이랑 DVD방 가고 룸카페 가고 여친 만나고. 아니 난 고딩 때 제일 이해 안 간 게 고딩 때 17살 된 남자애가 막 19, 20, 20, 20, 19 누나 6명이랑 여행을 갔다 왔대. 학교를 안 가고. 생긴 것도 엄청 잘생긴 애도 아니야. 쇼타 같이 생겼어. 뭐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그리고 되게 기상천외했던 게 그 20살 누나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그 내 친구 고딩 17살 애한테
섹스를 유도해서 야 이거 니 애야 책임져 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대. 그래서 그 제 친구 고딩 17살짜리 남자애가 그 누나 배를 차서 낙태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데 미친놈들이야. 뭐 제가 워낙 시골에 그 교육 못 받는 동네에서 살아서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전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17살 남자애가 막 20살 누나 배 차서 낙태시키고 그걸 막 대학교에서 와서 말아 자랑이라고 말하는 무식한 곳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난 숫기도 없고 뭐 여자에게 날 내세울 어떤 일말의 잘난 부분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만날 방법은 딱 하나야. 그 여자가 극단적인 변태야. 아주 극단적인 변태라 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니면 난 아무도 좋아할 수 없죠. 이 생각이 컸던 것 같아. 이 생각이 커서 스무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OP에 전화를 하고 그랬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어. 물론 안 한 게 다행이지만 궁금하네. 하면 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생의 좋은 기억 중 하나였을까요?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 물론 비참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될까 느끼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들은 스무 살에 OP에 전화하고 이렇게 무슨 추태야.